안녕하세요 여러분, 루리입니다. 오늘은 제가 알록달록 너무나도 예쁜 햄스터 아기 바구니를 만들어 보려고 해요. 우리 아기 햄찌가 제가 만든 휴식 바구니에 들어가서 푹 쉬기도 하고 코 자기도 하고 저와 놀기도 하면서 좋은 시간을 보낼 수 있을 것 같아요. 일단 초간단한 준비물을 소개해 드리도록 할게요. 짜잔! 다이소에서 2,000원인가 1,000원에 구매한 나무 바구니예요. 그냥 이 상태로만 봐도 너무 예쁘지 않나요? 굉장히 심플하고 또 튼튼한 바구니입니다. 그리고 오늘의 하이라이트! 짜잔! 케어프레쉬 베딩이에요. 색이 정말 예쁘죠? 여러 가지 색상이 있는데 저는 믹스 색상을 사서 파티를 연상케 하는 알록달록한 색상을 구매했습니다. 이걸 제가 정말 구하고 싶었는데 햄토피아에서 계속해서 품절이었다가 이번에 새롭게 들어왔어요. 그래서 제가 바로 햄토피아에 나오자마자 구매를 했습니다. 그럼 이 알록달록한 베딩과 나무 바구니를 이용해서 너무너무 예쁘고 아름답고 알록달록한 휴식 아기 햄스터 바구니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바구니에 이 알록달록한 베딩을 넣어주도록 할게요. 오, 느낌이 되게 바스락바스락한데요? 너무 예쁘다. 이런 느낌의 베딩이에요. 너무 예쁘죠? 완전 취향 저격당했어요. 자, 이렇게 해서 정말 정말 초간단으로 쉽고 간편한 햄스터 아기 바구니를 완성했습니다. 여러분, 햄스터 아기 바구니 너무너무 예쁘지 않나요? 정말 알록달록하고 굉장히 폭신하고 보들보들해 보여요. 그럼 우리 햄찌들 중에 대표로 우리 구름이를 한번 이 아기 바구니에 초대해 보도록 할게요. 착하고 순둥순둥 아무것도 모르는 순진한 구름이를 초대해 보도록 할게요. 자, 구름아, 너만의 바구니란다. 아, 귀여워. 구름아, 스프레이 밀레시아 어디가? 어디가? 어, 구름아! 구름아, 어디가? 거긴 아니야! 거긴 아니야! 구름아! 구름아, 궁둥이 뭐하니? 뭐했지? 정말 휴식하러 온 햄스터 같지 않나요? 그치, 해바라기 심으고! 뭐했지? 엄마 손에 뭐 더 없나? 스프레이 밀렛은 안 먹을 거야? 원래 이거 엄청 좋아하잖아. 응? 뭐했지? 캐슈넛 먹자. 뭐했지? 햄스터 아기 바구니에 있는 구름이가 정말 귀엽죠? 이번에는 우리 살구를 초대해 보도록 할게요. 살구야! 너만의 바구니야! 어! 아까 구름이가 먹다 남긴 캐슈넛을 발견해서 바로 우걱우걱 먹습니다! 귀여워! 어머, 살구야, 먹성이 좋구나! 캐슈넛을 어디에 숨겨야 할까 두리번거리고 있는데요. 살구씨! 아, 귀여워. 그 큰 걸 입에 다 넣는 거예요? 볼 터지겠다, 살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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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지막으로 우리 별님이를 초대해볼게요. 예쁘게 세수한다. 뭐있지? 오, 맛있어. 아가들이 정말 휴식하고 가는 것 같죠? 역시 별님이는 땅 파기를 좋아해요. 역시 파헤치기 장인 별님이. 여러분, 오늘은 제가 아기 햄스터 바구니를 만들어봤어요. 우리 햄찌 아가들이 굉장히 좋아하는 것 같았죠? 귀여워. 정말 정말
정말 손 씻고 초간단으로 만들 수 있어서 여러분도 한번 따라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다음에 루리는 귀여운 햄찌 아가들과 또 예쁜 슈가글라이더 아가들과 더 재미있는 영상으로 찾아올게요. 오늘도 구독하기 꾹 눌러주시고 좋아요 댓글 하나씩 꼭 부탁해요. 그럼 여러분 다음에 만나요. 안녕.